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을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요구하지 못합니까? 왜 일본 정부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먼저 요구하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뭘 감사하는 겁니까? 일본 총리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말한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격하시켰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구해야 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대놓고 무시까지 당했는데도 뭐가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뼛속 깊이 박힌 인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가 있다. 그리고 4월 24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발언까지 친일 대통령이 되기로 한 것인가, 작정한 셈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조사와 검증단이 아니라 왜 시찰단입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이라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을 갖지 못했나 원망스럽습니다. 이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시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십시오.